못하시는 게 뭡니까? 못하는 게 없다는 게 못하는 거. 김차홍님 질문입니다. 신님 반갑습니다. 신님께서는 코로나 긴급생계지원 대책으로 18세 이상 국민에게 1억 원씩을 지급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으심으로써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큰 희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 강연을 통해 그 대상이 18세부터 100세까지라고 피력하셨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 중에 100세 이상은 수천 명이 생존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세를 초과할 경우 지급이 어렵다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금액이 정해 지급된다는 것인지 궁금해 질문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100세라는 건 100세 이상이 포함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우리가 보편적으로 수명을 100세 하면 다 들어간 거야. 알겠죠? 5년병 110살이 있는지 111살이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 이상은 다 해당이 됩니다. 그건 오히려 100세라는 말은 그 이상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예, 그래요. 아주 우리 김창웅 부산의 저 선생은 굉장히 그 책을 잘 썼어. 그리고 나를 파악하는 게 빨라. 책 보면 그냥 다 알고 계시는 거야. 근데 조금 모르셨나 봐. 아래 것은 우리가 150만 원 준다 그러죠? 국민배당금 150만 원이 아니에요. 맨 밑에가 150만 원이야. 항상 찍어보면 통장에 어떤 달은 200만 원이 돌아있고 어떤 달은 170만 원이 돌아있고 그러나 150만 원 미만은 없어. 말은 150만 원 준다 그러는데 그 달 국가 지출 건설 공사가 적었다든지 이런 거 아껴가지고 예산이 많아지면 150만 원이 아니라 매달 금액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150만 원 미만은 안 내려가. 그런데 보통 받아오면 170만 원, 뭐 180만 원, 어떤 때는 200만 원. 기분 좋아 안 좋아? 좋겠죠? 야, 이러면 국가에서 뭘 좀 전략하면은 돈이 많이 나오는구나. 이번에는 왜 이렇게 한 달에 200만 원이 나왔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내가 뭐라고 그랬어? 이번에는 철도공사가 가지고 있는 땅을 뭐 얼마나 많이 팔았는지 모릅니다. 그 땅값이 거기 플러스 된 거예요. 맞아. 예? 그 팔은 돈은 그냥 즉시 국민한테 줘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국방부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이번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월 배당금이 이달에는 180만 원, 뭐 200만 원이 됐네. 그러면 매달 그 돈 들어오는 게 일정하지 않으니까 재미있어 없어. 야, 이달에는 얼마가 돌을까? 그죠? 150만 원은 보장돼 있는데 매달 금액이 작으니까 다르니까 기다리지 안 기다리죠? 기다리죠? 어떤 달은 170만 원. 뭐 200만 원씩 나는 부부지간에 사이가 좋아져. 뭔가 기분 좋은 일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이 궁금해한 거야. 이달에는 얼마가 나올까? 뭐 150만 원은 최소고 분명히 190만 원 나올 거야. 이달에는 내가 돈이 좀 모자르는데 한 뭐 200만 원 나올 거야. 재밌어요? 재밌죠? 그러니까 국가가 뭐 내가 이익이 많이 생기고 땅을 많이 팔았다든지 이러면 그 정리가 돼가 그달 금액이 달라져요. 좋아 안 좋아? 좋아요. 에? 그러면 이런 나라 살만한 나라다 이러지. 다른 나라 가보면 돈도 안 줘. 야, 나 한국으로 가겠어. 뭐 이럴 수가 있겠지. 그럼 우리가 마냥 받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통제가 되는 거야. 재밌죠? 그러다 세계 통일되면은 좀 달라지겠지. 그래요. 네.